지금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죠? 지금 국가는 세계적으로 유사일에 강대국들의 노름판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도 맨날 첫 번째 뉴스가 한반도를 전쟁을 할까 말까, 요렇게 할까 말까, 요렇게 연구하고 있죠? 미국의 방위산업체의 무기 재고가 수천 달러가, 수천조 달러가 쌓여있어요. 공장에서는 무기를 계속 만들어놨는데 미사일도 한 발도 쏘지도 않고 미국은 전쟁을 안 하니까 백악관에다가, 아니 각하 왜 전쟁 좀 안 합니까? 아니 지금 공장에 종업원이 얼마고 무기는 계속 개발하는데 한 번도 안 써먹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만들어난 무기가 전부 녹이 나고 있어요. 응? 각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이 압력을 바꿔서 안 바꿨어?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엄청난 정치자금을 주는데 대통령이 전쟁을 안 하니? 케네디가 왜 죽었습니까? 아, 나는 앞으로 세계전쟁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선언을 했죠? 전 세계는 평화주의로 간다. 전쟁은 없다. 이걸 선포할 때 무기업자들이 케네디를 죽여버린 거예요. 야, 저 케네디 있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저거. 쟤가 왜 저리 미친 짓을 하냐. 이래가 케네디를 없애버려서 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안 해보더니, 야, 우리 무기업자 알기를 아주 미국 산업을 죽이려고 들어. 이래가 케네디를 죽여버렸죠? 그런데 존슨은 부통령으로 있는데 무기업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 야, 존슨, 당신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대통령 한번 해볼래? 어, 시켜준다면 하죠. 야, 그러면 케네디 몇월 며칠 날 저기 마침 케네디가 죽은 그 달라스의 시장이 누군지 압니까? 달라스 시장이 누구였는지 압니까? 달라스 시장이 케네디를 초청을 해서 가만히 있는 대통령을 달라스 시에서 초청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달라스 시장이, 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우리 달라스 시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초청을 해서 청와대 백악관에다가. 그러니까 케네디가, 어, 그럼 한번 가보자. 이리 된 거야? 맞겠죠? 그런데 그 초청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달라스 시장 초청자의 친형님이 누구야? 미시아의 국장이야. 미시아의 국장. 미시아의 국장 친동생이 달라스 시장이야. 그건 조사에서 나왔죠? 그러면 케네디가 거기 간 이유는 뭡니까? 미시아의 국장은 미 방위산업체 앞잡이였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케네디가 그걸 딱 갔는데 코너를 딱 저 대로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달라스 시에서 도로를 파재끼 난 거예요. 큰 도로를 막아놨어.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아니 각하가 갈 도로를 왜 파재끼 났냐고. 그러니까, 아, 옆에 도로로 가면 됩니다. 옆에 도로가 이면도로야. 극장이 있는데요. 극장이 있는 골목. 좁은 골목으로 대통령이 대로로 가다가 좁은 골목으로 돌아서서 카브를 틀게 되는데 카브 코너가 극장이야. 그 극장에서 총을 대기하고 있는 자가 있고 대통령 차는 그 도로 공사 때문에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쪽에서 겨냥하고 있다 땡겼어. 무슨 이해가죠? 이런 어마어마한 흑막이 대한민국을 놔두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삶아먹을까 지금 연구하고 있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허경영이가 도착했습니다. 선서를 하는 거예요. 존슨이,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그때부터 케네디 부인을 보고 찬밥 신세야. 영부인이 아니야. 미국 대통령은 한 시간도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법이에요. 부통령은 핵가방을 만질 수가 없어. 미국 대통령은 핵가방 스위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한 시간도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 그리고 남편이 저기 누워서 시체가 저기 있는데 그 옆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성경 같다라고 선서. 존슨이. 그때부터 존슨이 제클린을 보고, 야, 저 영부인 저리 가라고 그래. 이러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서부터 제클린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나면서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미국 정부를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제클린이 미 방위산업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클린이 화딱지 나니까 그리스
선박왕하고 결혼해버렸어. 무슨 이해가죠?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리스의 선박왕, 그 사람의 힘을 업어가지고 결혼해가. 그걸로 날아가버리니까 미국하고는 선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대통령도 날리는데 한반도 전쟁을 꿈꾸지 않겠어요? 야, 무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다. 미국의 재고 군사 무기들 싹 다 퍼보면 되겠다, 여기. 아,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언제나 한반도는 화약고. 여기에 대해서 세계 방위산업체,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은 군침을 삼키고 있다는 거. 허경영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전략은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도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뭐 상원의장 코리 가든도 만나고 마이클 루비오도 만나고 다 만나서 한반도 전쟁 나면 안 된다고 해서 갔다 와서 전쟁 안 났죠? 네. 나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시시한 외교술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네. 여러분들의 두뇌로는 안 된다는 거.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